29번부터 해볼게. 29. 하이그라운드 할때 했겠지만, 자, 나좀 봐봐. 얘가 의미야, 의미. 의미 어자, 얘는 규칙 법자거든요. 근데 규칙부터 먼저 보세요. 해석하는 건다 미루고. 규칙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건 동사부터. 그래서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29번에 3번.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정동사, 진짜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자. 둘째 줄 위에. As a form of expression, fashion contains, contains의 세모. 진짜 동사 있네요. A host of ambiguities,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s. 하고 동사 못 쓰죠. 29번입니다. 그럼 얘는 분사의 능수동이거든요. 그럼 뒤쪽에 with 보여요, with? with는 전치사죠.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PP가 괜찮아요. 3번 100% 맞고, 5번도 보자, 5번. 자, 5번에 한줄 위에, fashion can also strengthen. 자, can also strengthen. strengthen에다 세모. 진짜 동사 있고, agency in various ways. 얘도 이제 분사 구문의 능수동이죠. 그래서 opening 뒤에 up. up이 전치사면 목적어가 없는 건데, up은 부사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opening up. open up 자체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 뒤에 space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ng가 맞아요. 혹시나 open up 자체가 동사인지 몰랐으면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틀렸네 하고 하지 말고 아직 좀 불안하잖아, 본인이. 제대로 몰라서. 그럼 5번을 보류하고 나머지를 먼저 봅시다. 일단,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관계사. 관계사는 없고, 1번에 대신 접속사죠, 접속사. 앞쪽에 명사가 없잖아. 나 봐봐. 자, 앞에 명사가 없이 됐나오면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 이 뒷절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하게 떨어져야 된다. 그 뒤에를 볼게요, 1번 뒤에. 이시 주어. constitutes가 동사.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 이게 목적어죠? 자, 1번 100% 맞아요. 1번, 3번 100% 맞다. 2번 대명사 패스. 4번. 4번에 부사잖아? 부사는 형용사 아니니?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누구 꾸며? 명사. 나머지는요? 다 부사가 꾸밉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요. 왼쪽에 가면서 가까운 동사가 can be죠. be. be에 세모 쳐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니 부사 쓰니. I'm happy야. I'm happily야. happy죠. happy. 형용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4번 틀렸나? 근데 뒤에 purchased 보여요? 세모 쳐. purchased도. 거기 이미 보어가 나와 있죠. 형용사 형태가. 나좀 봐봐. 이건 BPP라고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봐도 되잖아. 그럼 동사는 누가 꾸며야 돼? 형용사가 꾸며, 부사가 꾸며, 동사는. 부사가 꾸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100% 맞아요. 4번 100% 맞아요. 정리하면 1번, 3번, 4번은 100% 맞아요. 5번은 긴가민가예요. 근데 오프닝 업이 하나의 동사인지 알았으면 5번도 100% 맞았거든. 그렇게 하면 답 2번이죠. 자,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요. 동사부터 봐, 관계사 봐, 그 다음 형부. 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해석해 보면, 한줄 위에,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hem이라고 지칭하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맞죠? 근데 해석하면, 옷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표현하는지, 제시하는지, 세상에. 옷이 아니죠.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themselves가 돼야 됩니다. 2번이. 제기대명사가 돼야 돼. 근데 2번은 제기대명사인데 해석이 좀 동반돼야 되거든. 하지만 해석해야 되는 거 웬만하면 마지막에 보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규칙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서 답은 2번. 32번 해볼게. 32번. 빈칸은 목표부터 잡고 재진술. 해볼게요. 빈칸 한 줄입니다. Cities drive taste change. 도시가 이끈다. 취향의 변화를. Because they. they의 세모죠. they 누구니?
데이가 누구죠?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찾는 이 데이는 시리즈예요. 도시가 취향 변화를 만든대. 왜냐하면 도시가 빈칸이니까. 그래서 도시만 찾으면 돼, 읽으면서. 빈칸 뒤에 보니까 후, 후. 후면 그 빈칸 안에 있는 어떤 선행사 사람인가 보죠? Who, not surprisingly. Not surprisingly를 괄호로 묶어.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 안 돼. 놀랍지 않게, 놀랍지 않게. 32번. Who,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are often the creative people.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인가 봐. Cities에 세모치세요. Cities seem to attract. 도시는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도시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빈칸 문장입니다, 현재. 이 도시는 creative people를 끌어들이나 봐. 그 다음, media. 빈칸 둘째 줄 알아요. media. ever more global. 더 국제적이 되면서, ever more far reaching. 더 멀리 가면서, spread language faster to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나 보죠? 더 많은 사람한테 퍼진다. 그 빈칸이 마지막 줄이면 직접 문장을 보면 재진술이 있을 확률 높아요. 그래서 빈칸에서 다섯 번째 줄 올라가겠어. 그럼 오른쪽에 if라고 있어요. if. 찾았나? if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 Bloomfield argued. 인용인가 봐.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the way a person talks. 사람이 말하는 방법은요. is a composite result. result래요. 결과인데 of what he has heard before. 이전에 들었던 것의 결과래. Then, language innovation. 언어의 혁신은 will happen. 일어날 거예요. Where the most people hear and talk to the most other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말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언어 혁신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해야 돼. 다른 많은 사람들과. 그럼 앞쪽에 시리즈는 없지만 혁신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겠지? 잠깐 나 좀 봐봐. 인용은 왜 드니? 유명한 사람은 왜 데리고 오니? 내 주장이 안 먹히니까. 공인된 사람 데려오는 거야. 맞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야. 서로 말하고 듣고. 맞죠? 그럼 도시가 취향의 변화를 이끈다? 도시는 없지만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건가 보지? 왜냐면 한 달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한 달락 주장 몇 개야? 한 개.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걸 것 같아. 1번, provide rich source material for artist. 이건 예술가를 위해서 말이죠. 2번, 더 큰 노출을 한다 다른 사람한테. 이게 괜찮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3번, 문화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슬랭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4번, 제시합니다. 이상적인 연구 환경을 언어학자들한테. 5번, 줄입니다. 사회적인 이동성을. Ambitious outsider, 야망이 있는 외부인들의 이동성을 줄입니다. 2번일 것 같아요. 빈칸과 앞문장만 읽어도 2번일 것 같아요. 제진술은 찾진 않았지만 한 달락의 주장은 하나고 인용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확인만 하죠. 첫 줄.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be around other people.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주변에 있기를 원하죠. And to learn from them. 그리고 배우길 원해요. 시리즈의 세모처라. 도시는 have long been dynamos. Dynamos래요. 안 좋네. Of social possibility. 사회적 가능성에. Foundries of art. 예술의 공장, 음악의 공장, 패션의 공장. Slang은 or if you prefer lexical innovation. 어휘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has always started in city. 항상 도시에서 시작된대요. 거기 시리즈에도 세모쳐. 자, 언어 혁신은 항상 도시에서 시작된대. An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자, 요 문제 현관펜. An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도시에서 혁신이 일어나 outgrowth니까 성장해서 뻗어나가는 거겠죠? 뭐가 성장하냐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서로에게 exposed. expose가 뭐니?
이게 뭐야? 노출되는 거. 맞죠? 그러면 멈춰. 답 100%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익스포저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패스입니다. 쟤 왜 다 안 읽고 풀어요? 다 안 읽어도 풀어. 33. 여러분, 이게 가장 최신의 기출이잖아? 평가원이 수능을 내는데 평가원 거니까.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하죠. 똑같은 질문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저 자냐? 안 자냐? 어떻게 풀었냐면, 목표 잡아, 도시를 찾아야겠다. 하고 군문장 읽어봤더니, 딱히 잘 모르겠는데, 앞문장에 봤더니, 인용을 들고, 사람 많으면 혁신이 일어난다지? 한달락 주장 하나거든. 인용은 주장 뒷받침이잖아? 사람 많은 게 좋은 건가 봐. 보기 중에 훑어보니까, 사람한테 노출된다는 게 사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일 것 같고, 확인해보니까, 첫 줄부터 확인해보니까, 사람은 사람주의 있고 싶어? 도시가 언어혁신 만들어? 그럼 끝! 도시가 사람 많이 만나게 하나 보지. 그래서, 좋아. 33.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거, 수능 문제였죠? 70분 재수 풀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동나이 때 2등급 이상이면 괜찮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3등급이라고 못했냐? 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있잖아, 지금 12월 초에 이걸 풀었죠. 방학 중간이랑 끝날 때쯤 한 번씩 더 풀 텐데,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숙제하면 분명 오른다. 하라는 대로 해봐봐. 안 하면 내가 죽을게. 안 하면 아니지, 점수가 안 오르면 내가 죽을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준아, 너가 진심을 다해서 초딩한테, 초딩이 형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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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그랬더니 초딩이 너한테 꺼지래. 너 기분이 어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경민아, 어떻게 할 거야? 초딩이 뭐래?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꺼져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바로 잡아주던가, 진짜 꺼지던가. 맞죠? 그런 마음이야. 영어 가르친 지 12년이 됐어요. 해봐봐, 진짜. 31번 해볼게. 빈칸. 자, 가르친 그대로 풀이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빈칸부터 읽을게요. 빈칸 둘째 줄입니다. This reluctance의 세모차라. This 명사는 그 명사 어디 있다 했죠? 앞에 있어요. 앞에. reluctance 뜻이 뭐야? 네, 꺼리는 거야. 너 왜 그래, 현진아? 없어? 왜 아까 얘기를 안 했어? 이거 뒤로 전달해줘. 뒤로 전달해줘. 아까 참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말 못했네. 본인이 3등급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7자. 인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를 아냐 모르냐가 엄청 큰 차이가 있어. 여기 나온 건 다 기출 어휘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좋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생각을 잘 해봐봐. 기출이 기준이야. 이렇게 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단어를 줬으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본인 잘못이에요. 이러한 거리낌은요,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스포츠의 저널리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리낌은 produces가 동사입니다. 만들죠. paradoxical outcome. paradoxical이 뭐야?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요.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자, 이게 형광펜치죠. 이 빈칸 문장 자체를 형광펜치죠. 우리가 찾는 건 paradoxical outcome입니다. 역설적 결과. 왜냐하면 대시 동격이거든, 지금 보니까. 그런 거 몰랐어도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면 된다.
나봐.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어. 창 사세요, 창. 하고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먹을 다 막을 수 있어. 방패 사세요, 팔던 상인한테 한 꼬마가. 그럼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말이 꼬이죠. 그게 역설이잖아. 맞아? 역설이라는 건 정방향으로 가야 돼? 반대방향으로 가야 돼? 반대방향으로 말이 안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다시.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즈는 are much read. 그러면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스포츠 뉴스페이퍼 작가들이요, 많이 읽혀요. 그건 좋은 거. But little blank지. 근데 빈칸이 있다야 없다야, little은? little은 없다지. 나 봐봐. 많이 읽혀요. 근데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빈칸에 들어갈 말. 좋은 말이 들어가야 이게 없다고 하는 게 안 좋은 말이 되죠? 맞아? 빈칸의 방향을 판단했으면 보기의 방향을 확인할게. 1번 페이드니까 돈 받은 거. 2번 어드마일 찬양받는 거. 이거 좋은 거죠? 3번 센서 검열받는 거 안 좋은 거야. 검열받는 거 안 좋아. 4번 도전받는 거 안 좋아. 5번 논의되는 거. 자, 이렇게만 봐도 긍정적 방향의 말은 일단 2번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민재 옆에 잠깐 보여줘. 하영쌤. 네? 수능 시험지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수능이요? 네. 됐죠? 그래서 왠지 2번일 것 같아. 근데 2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확인만 하자. 빈칸이 마지막 줄이면 직접 문장을 확인해보면 거기 재진술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빈칸에서 무려 8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yet sports journalist가 있을 거야. 맞니? sports journalist의 세모치자. 재진술이죠? 그러나 스포츠 기자들이요, do not have a standing, 스탠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correspond 하는 size와 그들의 독자들의 size와 or of their pay packets, 그들의 pay packet과 with the old saying, 옛 말과 함께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e that sport is a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스포츠는 토이 디파트먼트래. 뭐 장난감 부서인가? 뉴스 매체. Still readily to hand as a dismissal of the worth. 자, still readily. 이건 몰라도 부사니까 일단 제끼면 to hand. 손에다가 주는 건가? As a dismissal. Dismissal 아주 안 좋네요. Of the worth. 가치의 dismissal이야. Dismissal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말이. 안 좋은 말이야. 무시야, 무시. Dismiss. 가치가 무시되나 보죠?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에 가치가 무시되나 보지? 그럼 dismissal 단어를 알았으면 스포츠 기자들은 무시받는 거죠? 맞아? 그럼 다시 빈칸. 스포츠 저널리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꺼리낌은 역설적 결과를 만드는데 스포츠 작가들 많이 읽혀요. 근데요. 근데요, 여기 들어올 말 무시받는 거다. 니를까지 포함해서. 데스미스리 나와야 돼. 그럼 2번 100% 맞아. 단어를 알았으면 여기서 끝난다. 선생님,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나요? 읽을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읽어봤자 어차피 2번일 거니까. 내 말 이해해? 제가 알려주는 건, 뒤로 전달해줘. 땡큐. 제가 알려주는 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만 찾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전 다 읽어서 풀었는데요. 근데 방금 말해준 게 더 빨리 찾습니다. 33번도 해볼게. 자, 이대로 연습하면 어떻게 되냐면 31번 혹시
31번, 나 빈칸 문장만 보고 맞췄다, 손. 없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역설이라 했고, 방향 반대로 가면 되니까, 많이 읽힌다 했고, 그치만, 찬양받지 않는 게, 많이 읽히지만 찬양받지 않는 게 역설이잖아. 맞죠? 33번 해볼게요. 빈칸의 셋째 줄입니다. Starting interactions of the dance floor. 연구하는 것, 상호작용을 dance floor에 provides us with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제공해요, 우리한테 예시를. Of how individuals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하고, 보기 다섯 개를 훑으니까 다 동사로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하자. 빈칸 둘째 줄 위에 how 앞에 잘라. How 안에 individuals가 주어인가 보지? Changing부터 local information까지를 묶어.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역정보의 반응에서 우리가 찾는 건 얘를 찾는 거야. 개인들이 어떻게 빈편하는지를 찾는 거거든. 맞아? 바로 뒤에 for example. 지금 앞문장 안 읽습니까?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뒤를 먼저 보세요. 그 뒤에가 for example, 예시잖아. 그것만 봐도 돼. 나와봐. 이거 엄청 중요해.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해. 뒤에 예를 들어가 나오잖아. 그럼 이 문장과 빈칸, 이 예시 뒤에 나오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잖아요. 그럼 여긴 구체적 얘기만 있는 거잖아. 이걸 내가 임의적으로 요약하면 돼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야, 그게. 근데 이게 논설문이다 보니까 얘가 예시를 써주고 작가가 이거 혹시 이해 못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결론을 쳐줄 때가 있어. 이 예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하면 얘가 다시 일반적 얘기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재진술. 말 바꿔서 넣어도 된다. 얘는 선택사항이야.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 안 나오잖아? 이거 읽고 요약. 이게 나오잖아? 이거 읽고 요약해도 되고 이거 보고 재진술해도 되고. 바꿔 말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근거 두 번 주는 거야. 그걸 못 찾는 거 우리 책임이야.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좀 이따 적어. 예를 들어.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honeybees. 영어는 명사 다음에 명사를 써, 못 써? 못 써. Their hive가 명사고 honeybees도 명사잖아. 그럼 honeybees 앞에 잘라. 예를 들어 upon returning, 돌아오나 보지? 그들의 hive로. Honeybees는 꿀벌은 that have collected water search out a receiver bee to unload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꿀벌은요, that have collected water, 물을 모았던 search out, 찾아요. 물을 받는 벌을 찾아요. To unload 하려고 그들의 물을요, hive 안에서. 예를 들어 안에 honeybees가 individuals의 예신가 보지? 꿀벌이 물 갖고 와서 receiver bee를 찾는데요. 그 다음, if this search time, 만약 찾는 시간이 is short, 짧아요. Then, 그러면, the returning bee, 돌아오는 비는요,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춤출 가능성이 많단다. To recruit 하려고 다른 애들을 to the water source로. 그러니까 춤춰서 소통하나 보지? 시간이 짧으면. Conversely, 정반대로, if this search time, 찾는 시간이 is long, 길잖아? Then, 그러면, the bee is more likely to give up collecting water. 물 모으는 거 포기해요. 시간 짧으면 같이 가자. 시간이 길면 안 가. 맞죠? Since receiver bees will only accept water. Since가 때문에겠다. Receiver 벌들이요. 오직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if they require it. 그게 필요할 경우에만 either for themselves or to pass on to the other bees and brood. 이건 별 필요 없는 말이고. This unloading. 이러한 unloading은요. unloading 시간은요. is correlated. related죠. 관련이 있어요. With the colonies over need of water. 그 군집의 전체적인 물에 필요한 거 관련이 있답니다. 떠서 세모쳐봐. 나와봐봐. 여봐. 자기가 쳤죠? 자기가 결론 쳤어. 이 중간 예시는 뭐냐면 시간이 짧으면 같이 가자. 시간이 길면 안 가. 맞죠?
예를 들어, 아, 그러므로, 다시 봐봐. 그러므로, the individual의 세모 쳐봐. 그거 재진술 100% 맞죠? individual water forager. 아, 이게 individuals인가 봐. 개별적으로 물을 조달하는 놈의 response. 반응은요, to unloading time. 그 시간의 반응은요, regulate water collection. 물을 모으는 걸 통제한답니다. In response to the colony's need. 마지막 문장 현관펜. 자, 그거 바꿔서 빈칸에 넣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빈칸 문장에도 개인들인데 changing their own behavior. 행동 바꾸거든요. 정보에 반응해서. 맞죠? 근데 마지막 줄 현관펜 친 데도 보면 물을 조달하는 놈들이 시간에 반응해가지고 물 모으는 걸 통제한대. 맞니? 물 모으는 걸 통제 안 된다. 물 모으는 걸 통제한 데 들어가면 되잖아. 빈칸에 들어갈 말은 regulate water collection in response to the colony's need야. 제 말 이해해요? 그걸 찾자. 1번. allow the colony. 허용합니다. 그 집단한테요. to regulate its workforce. regulate는 같은 말이고, workforce가 노동력인데, 이게 물을 찾으러 가는 게 노동이죠. 아래쪽 예시에. 그래서 1번일 것 같아. 2번, search for water sources by measuring distance니, time이니. time입니다. 2번 탈락. 2번은 반은 맞고 반이 틀려요. 2번은 부분만 맞고 부분이 틀리다는 거야. 3번,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when necessary. 필요할 땐 그 집단의 노동력을 줄이는데, 줄이기만 하니, 늘리기도 하니. 늘리기도 한다. 가까우면 같이 가자고 하잖아. 짧으면 시간이. 4번, divide tasks. 임무를 나눠요.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lents. 재능이 안 나와. respective가 각각의. 각각의 재능이 안 나와요, 이 글에. 5번, train workers. 안 나와요. 노동자를 훈련시킨다가 안 나와. 맞아? 그러니까 헷갈려도 2번인 건데, 2번은 부분은 맞고 부분이 틀려. 3번은 완전 세부적인 내용이라 일반적인 말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시해보면 노동력을 늘리기도 한다. 맞아? 34번. 이거 맞췄다, 손. 어, 몇 명 없죠? 넷. 그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36, 7, 9. 사실 이거 34번도 그렇고 우리 하고 있는 알케미스트 교재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때 더 충분히 더 수업을 해줄게. 34번하고 끝내줄게. 굉장히 어려워. 저도 이거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34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 근데 하나만 정리하고 하자. 첫 번째, 목표를 잡아. 두 번째, 재진술을 찾아. 세 번째, 주장을 찾아. 네 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일치불일치로 해. 맞아? 근데 일치불일치를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지. 보기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일치불일치를 하니? 맞아? 해볼게. 빈칸부터 읽어볼게. 빈칸에 한 줄 위에 In the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 It's not that blank예요. 우리 찾는 제한 조건은 climate case에선 빈칸이다 아니다요. 빈칸이 아니래. 기후의 경우에는 빈칸은 아니에요. 하고 빈칸 뒤에 써있는 말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맞아 읽자. It's that. 뭐냐면 the realities are obscured. 아래쪽에 있다. 현실이 흐려져. From view. 관점에서요. 시야에서요. By partitioning. 파티션이 뭐야? 파티션. 나누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파티에서 나온 거잖아. 구분하면 구분하는 것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흐려진대요. Of time. 시간을 나누는 관점에서는 현실이 흐려지나 보다. And so, 그러니까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의 문제가 toward the past and future, 과거와 미래를 향한 책임의 문제는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적으로 일어나질 않아. 한 번 더 할게. 빈칸이 아니야. 뭐냐면 현실이 흐려지는 거야. 현실이 흐려지는 건 안 좋은 거죠? 뭐에서 안 좋아지냐면 시간을 나누면 안 좋아져. 그럼 책임이 나오질 않잖아. 누구 책임인지가 안 나온다고. 시간을 나누면 책임이 안 나온다고. 맞아?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작가 주장은 시간을 나누면 안 되는 것 같아. 첫 줄 해볼까, 첫 줄? We understand that. 우리 이해해요. The segregation, 아래쪽에 있다. 분리.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이게 시간 나누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It's a both a fiction. 이것은 허구이고요. And an 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 이건 뭐 이런 프레임워크래. Your present was a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네 현재는 엄마의 미래야. And your children's past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현재 너희들의 현재일 거잖아.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지금 우리 엄마의 미래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시간을 나눴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Nothing is generally wrong.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대요. We're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을 그렇게 구조화하는 게. In this conventional manner. 뭐 이런 방식으로. And it often works well. 이거 잘 작동한대요.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의 세모처럼. Climate change. 우리가 찾는 게 이거죠. 기후변화에서는요. 근데 however the sharp division. 디비전이 뭐야? 나눈 겁니다. 시간을 나눈 거 그거 있잖아.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시간 나눈 거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Misleading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기후변화에서는 시간을 분리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래, 작가 생각에. 시간을 나눈 건 안 좋은 거야. And has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작가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도, hidden, 숨겨졌잖아. From view,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관점에서 숨겨졌잖아. extent 모르면 책임감의 관점에서는 숨어버렸어요. 뒤쪽에, of those of us alive now,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책임감에서 숨어버렸다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건 과거 사람들이 산업 발달을 많이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책임 없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분리하면 안 좋고 책임도 없어진다고. 책임도 숨겼다고. 그 다음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빈칸에서 네 줄 윕니다.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을 좁힌 거죠. Smooth the way. 부드럽게 해요. 방식을. To divorcing ourselves. Divorcing이 만나는 거겠네. 헤어지는 거겠네. 헤어지는 거죠. 원래 뜻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를 헤어지게 하는 건가 보죠. From responsibility. 시간 좁히면 책임감에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지게 하는 거래. 이거 이 얘기지? 책임 없다는 얘기잖아. 우리한테. 그 다음에 for developments in the past, 과거의 발달에 대해서 and the future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또 미래인데요. 우리의 삶이 매우 뒤얽혀 있는 in the climate case. 다 읽었다 이제. 나봐. 목표는 이걸 찾는 거였고 뭐죠? 재진술 찾았고요. 주장은 얼핏 인지가 돼. 시간 나누면 좋다, 안 좋다요? 안 좋다요. 왜 안 좋죠? 시간 나누면? 책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안 좋대. 이렇게도 못 찾겠으면 일치불일치하면 된다. 1번, 보기 1번. All our efforts. 우리의 모든 노력이요. Proved to be effective.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려돼야 돼. 이런 말이 나오나요? 노력하자가 나오나? 노력하면 효과적이야.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제껴. 2번, 과학 증거가 나와요? 나와? 나오면 알려줘. 안 나오죠? 제껴. 3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긴급합니다. 현재의 필요보다. 3번은 시간을 나눈 거지. 맞아? 그럼 3번이 빈칸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왜냐면 그게 작가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야. 작가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시간을 나누는 거잖아. 근데 3번은 미래가 현재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시간을 나눈 거잖아. 그게 왜 못 들어가느냐. 나와봐. 빈칸에 뭐라 써 있어요? It's not.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야.
지금 시간 나눈 게 작가가 생각한 문제점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낫이 있잖아. 그럼 시간 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가 돼버리죠? 내 말 이해? 그럼 그리고 안 맞아. 바로 뒤에서 시간 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시간을 나는 게, 즉 미래가 현재보다 중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말 이해해? 작가 생각, 시간 나는 게 문제야. 3번 시간 나눈 거야.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미래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똑같이 시간 나눈 거니까. 4번 조상은 다른 시간의 틀이 있었대. 이런 게 있나? 없어. 5번 We face the facts,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Deny our responsibility. 형광 펼쳐봐. 자, 그 말은 있어, 없어? 그 말은 있어, 없어? 있어. 내 말 잘 들어. 있는 것만 고를 거면 3번, 5번 중에 골라야지. Future랑 present가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빈칸에 들어올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잖아요? 근데 3번을 넣어버리면 3번 시간 나눈 거야. 그건 작가 생각이 문제란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번을 제껴. 그럼 5번이 정확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찍고 가는 거다. 나머지를 다 소거했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해? 놔봐. 그 알려주는 게 허구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자고 했고 이거 가장 최신의 기출이죠? 지난달에 본 거잖아. 그냥 이대로 푸는 거지. 내 말 잘 들어. 모든 빈칸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들어. 31, 2번은 배점 2점이니까 그냥 해석해서 풀어야지. 33, 4번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잘 안 늘어요. 늘 똑같은 방법으로 늘 똑같이 봐야 돼. 제 말 이해해? 그리고 이건 오해를 할까봐 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 36번만.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독해할 때 this 명사미 명사 어디 있다고 했죠? 앞문장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있어. 두 번째는 동의어나 유의어로 있어. 세 번째는 설명돼 있어. 그러면 36번 주어진 글 끝날 때 보면 흘림자로 adaptive plasticity 보여요? C의 첫 줄에 so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 세모 쳐봐. 그거 보여요?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바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요? 맞아?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 볼게. 똑같이 있어도 돼. 비슷하게 있어도 돼. 설명되어 있어도 된다. 맞아? 똑같이 있는 건 주어진 글이니까 C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하고 읽다 보면 A의 네 번째 줄. A의 네 번째 줄에 the water fully. fully가 뭔지 알아요? 그럼 fully market은 뭐야? fully market. 벼룩시장이에요. 물벼룩이야, 물벼룩. 근데 그거 몰라도 풀어. The water fully가 only expends. 오직 expends 하는데 에너지를 쓰나 보죠? needed to produce spines and a helmet. 필요되는 에너지인데요. 스파인과 헬멧을 만들 때. When it needs to. 그게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게 플라스티시티야. 쌤, 그게 플라스티시티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난 단어를 알잖아. 넌 모르지? 그래서 시작을 C로 하게 되죠? 그럼 C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CBA밖에 안 돼. 잠깐, 그렇게 하면 37번은 맞추나? 왜냐면 역사상 같은 배열이 나온 적 있다 없다? 없다야. 37번은 C로 시작돼. 근데 37번 답 C입이죠. 그럼 다행이네. 그거는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단어 외워야 돼. 플라스티시티가 뭐게? 탄력. 어댑티브가 적응하는 플라스틱 탄력성 유연함 이거야. 필요할 때만 쓰는 게 탄력적인 거야. 그리고 순서 같은 게 헷갈리잖아? 그럼 찍을 때 있잖아. 이렇게 찍자. 그러므로 그 결과 나오잖아? 그 다음 위쪽 소재. 앞에서 말했던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와 그 결과. 앞쪽에 말했던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일 뒤로 박아. 제일 뒤로 박아. 그럼 36번 시작할 때 so로 시작하잖아.
이걸 제일 뒤로 박으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 C가 마지막에 나온 거 뭐밖에 없어.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찍더라도 근거는 있어야지. 그냥 모르겠어서 대충 했어요. 아니, 모르겠으니까 찍을 건데 근거를 갖고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맞추잖아? 그럼 그게 맞다라는 확신이 오거든. 제 말 이해해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다 마지막 아니야. 인과 될 수도 있어. 근데 앞쪽에 소재를 그대로 갖고 있어.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찍을 거잖아. 그럼 뒤에 박으라고. 됐어? 여러분.